1등이에요? 1000만원? 1000만원도! 대박! 오빠 5분만에 200원 이렇게 주셨다. 이런 필요 없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최불서연입니다. 한국판 뉴딜? 이제 데이터 댐을 만든다 라는 뉴스를 접했는데요. 한마디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려면 수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한데 이 데이터들을 모으고 데이터 라벨링을 해주는 게 이제 데이터 댐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라벨링하는 아르바이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데이터 라벨링이란?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 가공, 분류. 인공지능은 처음 본 데이터를 판단하지 못해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판단 기준을 사람이 직접 분류하죠. 즉, 데이터 라벨링은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판단하는 기준을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그럼 인공지능과 한국판 뉴딜이 무슨 상관? 정부는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자원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고요. 미국에서 정계를 공공재로 만들었던 뉴딜 정책처럼 데이터를 공공재화하겠다는 접근인데요. 인공지능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만큼 라벨링이 된 데이터가 많을수록 더 많은 공공재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라벨링된 데이터들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라벨링,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데이터 라벨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 두 분을 초대해가지고 어떻게 아르바이트를 하시는지, 그리고 데이터 라벨링을 어떻게 적용해서 하시는지 보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들어와주세요! 왜 데이터 라벨링이 필요할까요? 이런 사진을 보면 일정 수준 이상의 학습을 받은 사람은 사진을 위치한 대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만 인공지능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급 바운디시스 이거 해야 돼요? 바운디시스? 네, 초급을 오늘 해보죠. 한번 몇 분 안에 탈출하실 수 있으신가? 타이머를 한번 재보는 건 어떨까요? 이미 시간 20원이네요. 그걸 하면 이제 다음번은 40원이 되고 120원이 되고 아 중급이면? 네, 중급이면 시작하면 해주시는 거예요? 네. 얼마나 걸렸는지 잴게요. 네. 여기서 빨간 거 이렇게 내릴 수 있나요? 있어요. 내려볼까요? 캡처처럼 이렇게 드래그하면 옮겨져요. 그 다음에? 그러면 동물이라고 하고 밑에 제출 눌러주세요. 저장. 네, 그리고 제출. 코로나 시기에 이걸 돈 벌 수 있을까? 하루에 한 10만 원씩 벌어도 살만하지 않을까? 너 너무 가까이 보는 거. 됐어요. 다 했어요. 5분 만에 200원 벌 수. 축하드려요. 200원을 뭐 할 수 있어? 200원이요? 사탕도 못 먹을걸요? 어떻게 보면 약간 아이러니한 게 인공지능이 사람이 자동화에 더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람들이 다 써주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됐어요? 저 결과 알려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달려 3개. 왜지? 왜? 어려워요. 났잖아. 귀걸이 발 잘렸다고 설마? 발 잘렸대. 에이 다시 해야겠다. 위쪽을 줄여주세요. 위쪽을 그럼 줄여달래. 돈 벌기 쉽지 않네요. 근데 이것도 또 반려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바운의 개수가 너무 적습니다. 뭐? 저 설마 쟤? 이거 내 말이야? 내 말 맞지? 뒤에 이거 쭉 이거까지. 나는 설마 했어. 저거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일부러 안 했거든요. 에이 저 정도. 괜찮네요. 근데 이런 거를 의뢰하는 데가 다 회사가 다른 거예요? 크라우드웍스라는 곳이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 주는 거고요. 고객사들이 이런 데이터 댐을 이용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의뢰를 하는 거죠. 최근에 데이터 라벨링,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회사들이 정말 증가하고 있어요. 급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이 데이터 라벨링의 최적기라고도 볼 수 있는 게 그렇죠. 지금 이 회사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누가 먼저 막 하느냐. 그래서 많이 버는 분은 초반 했던 분은 한 달에 50 기본. 저 위에 광고는 되게 좋다. 메뉴에. 여행하면서 돈 벌 수 있는 거야. 아니요. 그거 돈 벌어서 여행 간다는 거야? 네, 맞아요. 캐시미스를 보시면요. 운전하는 거 있어요. 한 달 켜놓고 운전하면 10만 원 죽이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누적 순위 보시면 이 사람 이만큼 벌었대요. 1등이에요? 6천만 원? 6천만 원 벌었어! 대박! 집에만 박혀 있어야 되잖아요. 집에서 롤 하지 마시고
롤 하는 아니요. 근데 이거 하는 사람이 많아요? 실제로 지금 큰 N회사, K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데이터 라벨링 하는 직군을 2개월 단기 알바를 뽑고 있어요. 계속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거 좀 무섭다. 그러면 인간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라질 직업들이 되게 많아요. 네. 인공지능을 이게 발달하면서. 배울 수 있대. 그 중에 배울도 있대요? 네, 그 중에 배울도 있대요. 하라 그래요? 됐다! 되셨나요? 오, 스타! 24분 24초! 그럼 지금 포인트 140원 있는 거야? 한번 확인해보세요, 새로 고침. 아마 200원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네, 140원인데. 그럼 아직 포인트까지는... 아니요, 포인트까지 아직 지급이 안 된다고요. 그럼 이거 가입해서 그런 거? 드디어 공부가 완료되고 포인트가 지급이 안 된다고요? 아, 지금 곧 있으면 들어올 거예요. 빨리 주세요. 열심히 일했는데. 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텍스트 태깅은 제시된 질문을 읽고 질문의 답을 찾아 마우스로 드래그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뭐야? 제 이 약관의 게시물은 무엇인가? 게시물. 전 그림에 강한 것 같아요. 회사가 승인하는 이메일 주소를 의미 맞죠? 그 중에서 다섯 글자예요. 이렇게까지 힘들어. 이메일 주소? 네. 그렇게 간단하게. 인공지능하면 마냥 약간 똑똑할 것 같고 자동화스러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저 지금 뭐 받아봤죠? 와, 다 틀렸어요! 와, 저 안 할래요. 와. 근데 인형 눈알 붙이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아, 그쵸. 인형 눈알은 적어도 못 붙였다고 누가 막 많이 혼내진 않잖아요. 일이 안 들고 있죠, 그 다음에? 제가 할게요. 억지로 눌렀어요. 나도 보실래요? 저 와, 이거 어떡해요? 하다 포기하는 것도 있어? 아, 나 포기하고 싶어요 지금. 포기하면 돈을 못 받지 않을까요? 아, 그런가? 여기까지 완료. 아, 근데 그거 다시 뜰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그때 생각하자마자 아, 이거? 제가 상황을 알았던 거 간식.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하세요. 다시 하세요. 전멸이네요. 이게 해도 해도 끝이 없다는 게 조금 슬프네요. 뭐, 방에서 적다고? 다시 하세요. 맨, 요, 위, 요, 아래. 왼쪽과 와! 다 했다! 하긴 했다! 반려가 여기 있구나. 반려가 하나도 있으면 안 된다? 응. 하나 하면요. 어쨌든 검수 완료가 하나라도 되면 포인트 지급은 되긴 해요. 네, 오늘 이렇게 한국판 뉴딜 중에 하나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데이터 라벨링 알바를 직접 해보았어요.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지속해서 내다보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 미국의 그 뉴딜 땜 만들었던 것처럼 한국판 뉴딜은 데이터 땜을 만든다.
그리고 데이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양질의 데이터들이 얼만큼 많이 들어가느냐, 이게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 하는데 진짜 좋은 퀄리티의 데이터들을 넣기 위해서 노력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알바를 하거나 뭐 할 때는 이력서도 내야 되고, 그리고 직접 출근해도 해야 되고, 근데 이런 코로나 시기에는 솔직히 일할 것도 많이 없고, 다른 일을 하더라도 투잡으로 그냥 짬 시간을 낼 수 있어서 뭐 이걸로 그냥 용돈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도 한번 데이터 라벨링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인공지능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데이터 라벨러 한 번쯤은 쉽게 해볼 수 있으니까 집에서 해보세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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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